네, 다음은 이제 55쪽 부분이고요. 자녀에게 없는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도록 가르치기보다 이미 있는 행복을 더 깊이 누리고 느끼며 감사하도록 가르치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이의 가치가 판단되지 않도록 하라. 머리 중심의 경쟁하는 삶보다는 가슴 중심의 감동하는 삶을 선물해 주라. 이제 아이들한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는 그 머리에서 나온 대답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의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답을 하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가슴으로 느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머리로 이끌기보다는 가슴으로 이끄는 질문,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가 뭐 학교를 갔다가 왔다 그러면 공부 잘했어? 시험 잘 봤어? 뭐 운동했어? 그러면 뭐 몇 걸렀어? 뭐 몇 등 했어? 뭐 이런 거를 묻는 것보다 남들과 비교, 왜냐면 머리로 가면은 비교, 분별로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좀 학교 생활은 어땠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 가슴으로서 보다 많이 무언가를 삶을 경험하도록, 즉 이 세상은 머리로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분별하고 분별된 것은 취사간택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하고 번잡한 삶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그저 이렇게 느껴주고 경험해주고 감동해주고 만끽하고 막 머릿속으로 뭔가 일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막 번잡해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경험할 때, 또 이렇게 산을 오를 때, 그럴 때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문득문득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랬을 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대로의 평상심, 이 아무 일 없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일시의 문제를 없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문제로 막 정신 복잡한 이런 삶이 아닌 그냥 이 단순하고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이대로 벌어져 있는 이 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뭐랄까 그냥 문득문득 지금으로 돌아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문득 내 몸의 감각으로 한번 돌아와 보고요. 그냥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이렇게 걷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자각해 보고, 또 그냥 막 생각 속에서 걷다가도 문득문득 눈을 돌려서 하늘을 아무 생각 없이 무견하게 한번 바라보고 풀과 나무와 자연들을 한번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참 어지간한 그 막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하는 시간도 좋지만 오히려 그냥 무견하게 별 생각 없이 자연 속을 홀로 고요히 이렇게 걷는 시간, 뭐 산책의 시간, 또 뭐 산행을 너무 막 힘들게 막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홀로 하다못해 여기 금년산만 올라가도요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거의 대부분 보면 한 명도 안 만나거나 많이 만나요 한두 명 만날 정도로 이 대도시의 이 아름다운 산에도 사람들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상당히 고요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그러니까 저절로 명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던 삶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의 아무 일 없는 이 순간을 경험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요즘에 뭐 무엇을 하고 왔다 하면 뭐 기분이 어땠어? 그거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두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아파 죽겠다 하면서 이 아픈 걸 어떻게 하면 나을까 뭐 온갖 막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제 이런 실험을 한답니다. 1분에 한 번씩, 2분에 한 번씩 자꾸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시간을 체크해서 1, 2분, 3분, 3분에 한 번씩, 2분에 한 번씩 머리가 얼만큼 아픈지, 1부, 제일 많이 아픈 걸 10이라고 하고 조금 아픈 걸 1이라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만큼 아픈지를 스스로 2분에 한 번씩 체크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머리를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만큼 아픈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가만히 한 10초, 20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8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또 한 1, 2분 있다가 지금은 또 얼만큼 아픈가 하고 또 이 아픈 거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얼만큼 아픈지.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은 7. 이러다 보면 쓰다 보면 저절로 9, 8, 7에서 점점점 내려가서 3, 2, 1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해 주기만 해도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쳐내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경험해 주는 것. 그것이 그걸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해소되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업장도 소멸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이건 싫은 거니까 버릴 거야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꾹꾹 내리누르면 몸에 아픔이 병이 왔는데 그걸 꾹꾹 내리누르면 이거 내 안에서 자꾸 더 쌓이겠죠. 근데 그게 발산될 때 마음껏 발산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허락해 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험해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주고 그게 윗바사나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허용해주는 게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경험해준다는 게. 그래서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거죠. 보통 분별심으로 둘로 나눠놓고 이거를 이놈이 나한테 왜 왔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 수 있을까? 딴 데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걸로 더 많은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둘로 나눠놓고 나와 그걸 대상으로 나눠놓고 이걸 취하거나 버리는 조작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것은 왜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경험하는 것은 이걸 너라고 둘로 나눠놓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경험할 때는 보통 우리는 윗바사나를 하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내가 있어서 보는 내가 있어서 보이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라 뭘 관찰하라 할 때 보면 나라는 존재가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다리를 관찰하고 내 발바닥을 관찰하고 또 내 바깥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안팎을 나눠놓고 관찰하는데 사실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맨 느낌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엉덩이가 의자나 방석과 이렇게 맞부딪혀 있는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엉덩이 안쪽에서 느껴지나요? 바깥쪽에서 느껴지나요? 이 방석에서 느껴지나요? 여러분 피부에서 느껴지나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구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될 뿐이지. 그냥 이 느낌이 그냥 경험될 뿐이지 이건 내 엉덩이가 내 바깥에 있는 방석을 접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게감을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까지가 엉덩이의 느낌이고 어디까지가 방석이고 이런 분별 분리심이 없이 그냥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느낌도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를 그대로 허용해 준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지 않고 불이법, 참된 불이법 둘로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죠. 하나가 하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를 할 때 나를 관찰할 때는 내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무언가가 또 하나 있어서 그걸 바라본다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방편으로 또 이 보는 놈이 또 진짜 참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방편이죠. 사실은 뭐랄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겁니다. 둘로 나눠놓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별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리의 삶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의 삶,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경험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경험하는 삶. 그래서 어떤 뭐 결과와 성과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과정을 즐기는 삶. 그냥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순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돈을 벌더라도 또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서 얼마만큼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즐기면서 하는지. 또 우리 그러잖아요. 그 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1등 하느냐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순간 즐기고 느끼고 누리겠다, 난 즐기겠다, 그렇게 자꾸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성취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결과, 또 남들과의 비교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에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분별이 작동을 하니까 진정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도 될 수 있으면 나 자신에게 자꾸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내가 해석해서 느끼고 좋고 나쁘고 해석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해주는, 그냥 분별 없이 경험해주는 그 느낌, 느낌의 삶. 그래서 머리로 해석하는 삶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서,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속에 파묻힌 삶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 경험하는, 이대로 허용해주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가 떠오르면 그건 생각이, 그건 다 생각이에요. 뭔가가 떠올랐다 하면 그건 전부 다 생각입니다. 모양이 그려졌다 하면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 지금 눈앞에 부처님, 스님, 뭐 시계, 마이크 뭐 이런 게 보인다, 그럼 그건 이제 생각으로 보는 것인데, 그냥 무견하게 그런 해석 없이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평소에 틈틈이 그냥 문득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라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그냥 한번 경험해주는, 내가 경험한다는 생각도 없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인데, 이걸 그냥 경험할 때는 좋거나 나쁜 일을 넘어서 그냥 그 일 자체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좋고 나쁘고의 어떤 판단 분별이 사라진다. 그래서 더 자꾸 자기 자신과 이렇게 접촉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